안녕하세요, EM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5톤 냉동탑. 없어서 못 파는 차죠. 정말 빨리 나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지금 한번 차량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이 차량은 현대 마이티 2.5톤 카고, 냉동 차량이고요. 원냉이에요. 투냉은 아니에요. 투냉은 아니고 유로 6 차량, 당연히 요소수가 들어가는 모델이죠. 네, 17년식에 18만 킬로 주행했고요.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아주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 6 여기 딱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하부 상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부 상태는 방청 작업 해놨는데, 방청 작업을 했다고 해서 뭐냐 부식 상태로 확인 못하는 게 아니에요. 꽃이 폈냐 안 폈냐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차량은 꽃이 핀 곳이 아예 없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자, 앞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70-80% 정도 남아있고요. 지금 탑도 보시면은 외관 서스로 문짝 작업은 되어 있고요. 지금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짝 안에 보시면은 메인 냉동기 하나 달려 있고요. 투냉으로 만드실 분은 저쪽에다가 다시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투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냉으로도 하셔도 2.5톤 사실 충분합니다. 네. 자, 그리고 뒷타이어 깍두기 타이어 달려 있고 트레이드는 대략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하부 상태는 당연히 굉장히 좋고요. 뒷 문짝 컨디션도 좋습니다. 어디 하나 지금 습기 먹은 데 없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고, 현대 나오는 정품 냉동탑이에요. 네. 지금 그리고 당연히 편의점을 하려면 고상차를 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바퀴가 하나 달려있죠. 이러면은 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상은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가운데 하나씩 달려, 가운데 하나 있는 고상을 왜 편의점에서 써야 되냐? 도크가 높아요. 도크가 높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 편하려면 당연히 고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하세요. 제 말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롤링이 적어요. 커브 돌 때.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소수가 당연히 들어가죠. 예, 요소수 당연히 들어가고, 엔진 내외관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요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차대각자 있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냉동기 타코메탈 있고 후방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봐 드릴게요. 주행거리 이제 표시가 되겠죠. 17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16만 킬로 굉장히 좋고 상시 후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음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아, 시동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리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 차량은 지금 편의점 EM트럭에서 굉장히 전문으로 하고 있죠. 예, 연락 주시면은 아마 영상 올라가기 전에 계약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무쪼록 필요하신 분들은 EM트럭으로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뭐 편의점 일자리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는 코스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뭐 임대 넘버 달아주실 뭐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EM트럭에서는 삼각로지스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요, 편의점에 관한 것들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